그렇다면 창원 씨가 왜 특례시를 추진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특례시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서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항 신항의 소유권은 창원시에 있지만 행정권은 경상남도가 쥐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신항 개발에서 배제된 채 민원 해결이나 떠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깨겠다며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추진한 광역시 승격 운동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경상남도와 갈등만 불러왔습니다. 허성무 시장이 광역시 대신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틀은 유지하되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집니다. 재정 이양에 따른 세수 증대만 연간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도내 시군 행정과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치권에서 특례시가 이렇게 법적인 제도로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재정권이 확보되어서 이 모든 재정권이 시민들께 돌아갈 수 있는. 중앙정부는 그러나 특례시 지정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 배제에서 비롯된 광역시 승격 운동의 한계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의회와 주민의 합의와 참여가 특례시 추진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는 그 로드맵이나 청사진을 제시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창원시가 경상남도의 동의와 지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특례시라는 제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